둘, 셋. 파이진이. 아, 이제 슬레이트 치는 것도 프로답네. 2회차 했다고 하지. 오케이. 당연하지. 일주 만에 성장한다구. 예, 일주일 만에 벌써 성장해버린 우린 누구? 아! 아! 아? 리! 송! 가또! 가또는 뭐야? 아! 내가 해야지. 어, 맞네. 시작! 아! 리! 따! 리! 한! 어! 아! 지난주에 그 네. 양고기랑 뭐였죠? 아, 카레 왔잖아요. 어땠어요? 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맛이 정말 맛있었죠. 아, 정말 맛있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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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쪽지를 네. 오늘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하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뭘 뽑았죠? 연우해요. 연우해죠. 오케이, 연우해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뽑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걸로. 자. 아이고, 두 개가 나왔네. 그럼 너 들어가. 아이고, 오, 박력 있었어요. 네. 노란색이 혹시 어떤 추억이 있나요? 리 노라서 노란색을 뽑아봤습니다. 오! 나쁘지 않아. 어, 괜찮죠? 네. 괜찮죠? 어, 나쁘지 않아. 자, 짜자자짠. 형이 읽어봐요. 무엇이지 아니냐? 네, 제가 읽어볼게요. 형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하이!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귀엽지 않은 아이 둘과 콘텐츠를 찍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 둘을 보면 생각나는 요리가 하나씩 있달까. 한 명은 문어숙회, 한 명은 터진 생크림빵 같이 생겼어요. 이거 누가 썼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들어 먹을 걸 합니다. 아리까리한 키친에서 만들어 볼게요. PS 대장 셰프 잘생김, 엄청 잘생김, 진짜 엄청 잘생김. 와, 셔츠 없어.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진짜 너무 잘생김. 알았어요. 그림도 한번 봐주세요. 야, 네. 터진 생크림. 이게 저구요. 이거 뭐냐? 리노 셰프입니다. 그 셰프 머리 모자. 모자였어. 네, 모자예요. 이거 잘못 빵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렇네. 나 그냥 몸통인 줄 알았어. 예. 어때요? 제가 이렇게 초상화까지 그려줬는데. 네. 네, 일단 되게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진행하네요. 그러면은 재료 준비를 하러 갈게요. 오케이, 자, 재료 준비를 하러 렛츠. 아, 근데 우리 빼먹은 게 있어요. 뭐요? 저번 주에 인사가 저희가 진짜 정말 안 맞았잖아요. 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고심하면서 만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알죠? 있죠. 오케이.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니, 뭐예요? 뭐 인사 맞췄잖아. 왜 혼자 안 맞춰? 아, 진짜. 아니, 알았어, 그럼 한이가 가자 하고 싶어 하니까 가자. 오케이, 하자. 그래. 자, 하나, 둘, 셋. 가자! 오케이. 네, 한이랑 이엔이를 만들 거예요. 아. 또 약간 회 먹을 때 자기 스타일 있는지. 일단 그 본연의 맛 있잖아요. 본연의 맛을 딱 느껴야 되니까 딱 입안에서 음미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초장을 찍어 먹든 간장을 찍어 먹든 합니다. 첫 번째는 꼭 그냥 이제 생으로 딱 you know what I mean? 예. 쌈장에 찍어 먹어요. 아, 쌈장도, 쌈장도 좋죠. 그 마늘 잘게 썰고 고추 잘게 썰고 그 기름도 딱 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생선 햄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요. 만져볼래요? 먼저 그게 없으면? 네. 네, 이제 네. 경험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되게 미끌미끌하네요. 저는 네. 예, 그거 아, 진짜 짜증나네, 이 사람. 저는 붕어. 그때 우리 낚시 갔을 때 다 붕어 한 번씩 만져보지 않았어요? 아, 맞다. 붕어. 그래요. 형 붕신이었지? 내가 맞아요. 붕어의 신이었어요. 발음 똑바로 하세요. 붕어의 신이에요. 아, 그때는 이렇게 고기를 빼주셨잖아요, 낚싯바늘에서. 근데 저희 둘이 낚시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붕어를 잡았을 때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뺐거든요. 이야, 그거 정말 짜릿한 기분입니다. 그게 바로 손맛이죠? 네, 그렇죠. 그게 손맛. 자, 그럼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바로 손을 씻어요. 네. 왜냐? 청결 리스. 굿맨. 어, 베리 굿. 청결 리스 베리 굿맨.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 되게 힘 빠지네. 준비됐다. 한이가 소개시켜 줄 거예요. 네, 제 고향 친구 만식인데요. 네, 만식이 이 녀석. 해 훔쳐 오느라 살짝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아이고. 네. 냅둬요. 일단 좀 쉬게 해요. 네, 좀 쉬어요. 네. 저희가 오늘 빵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네. 여긴 내가 아니고 용복이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엔 씨는 물을 씻어서. 네. 이렇게 보세요. 물을 씻어서 요렇게 썰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싱크대로만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자, 손질은 이제 너가 할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손 대봐, 잘 잘리나 보게. 아, 이거는 잘려. 아, 잘려요? 네, 지금 3시간 걸렸어요. 아이고! 인씨, 여기서 여기서 부탁해요. 여기는 빵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 안 다치게 잘
해요? 네. 예. 예니 쓰다치지 마요. 네. 다치면 안 돼요, 예나. 자, 한이는 일로 오세요. 예. 이 끔찍한 걸 혼자 볼 순 없으니까요. 아. 일단 내장 먼저 손질해야 돼요. 너 혼자 보기 싫으니까. 네. 다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정말 이렇게 통으로 썰면 되거든.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완전 아, 그냥 그거. 내가 좀 소심해. 이거 봐봐, 봐봐, 봐봐. 얘나 줘봐. 그 봐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통으로 썰어. 아니,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내가 할게.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아, 그래, 줘 내가. 무서워. 그래. 그래, 친구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오. 그래, 이건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4등분으로 해봐, 그냥 어디 들어가기 편하게. 아이고. 저거 왜? 이거 끓일 때. 아. 육수. 야, 잠시만, 얘 왜 이렇게 커? 네? 오, 좀 크다. 우와, 뭐야, 이 얼굴 왜 이렇게 커? 자, 그러면 일단 머리를 뒤집어서 내장을 깐 다음에 네, 그거부터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가 먹을 거야. 아이고, 내 인생 24년 내가 이걸 하고 있을 줄이야. 아! 야, 내장이 이렇게 살하고 잘 달라붙어 있구나. 만져볼래? 어? 만져볼래? 내가 할까? 아니. 야, 내가 그러면 빵을 좀 할게. 그래. 역시 우리 이엔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그냥... 얘나 그거 노른자 잘 해서 발라. 그 노른자만 따로 놔둬야 되잖아, 그지? 응. 와, 큰일 나. 노른자만 해줄까? 할 줄 알아? 이거를 반을 깨요. 네. 이렇게 세로로 했을 때 그러면 흰자가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쪽에서 살짝 할 테니까요. 노른자는 나머지는 알아서. 이거 뭐 풀어줘야 되나? 계란 노른자를? 노른자 풀어야. 노른자 풀어야 되는데. 아, 됐다. 아, 터뜨렸다. 이걸로 바르면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 바를 거 맞죠? 자, 이제 마지막! 이 친구의 입만 제거하면 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빼면 되나요? 아니면? 봤을 때는 오래 원래 눌러줬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네. 아, 좋아요. 잡아 뜯어요. 옛! 오케이. 아, 아직 잘 빠졌어. 잘 하고 있어? 응. 제가 좀 하나 차려라. 예니 씨 노른자를 터뜨렸어요? 잘했어요. 네. 예니 아주 그냥 빵 만들기에 그거 있네. 자, 이제 한씨. 네. 이 친구 네. 소금과 밀가루를 잔뜩 뿌려서 이 점액질들을 다 없애주면 돼요. 맞아요. 파이팅 하세요. 아니요, 하시라고요. 네? 제가 하라고요? 네, 그쪽에 하시면 된다고요. 아, 뭔 소리세요? 에이, 괜찮아요. 우리 예니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손 씻고 왔어. 나도 이제 이거 만져야겠다. 손 씻고 왔어. 밀가루다, 우와. 형, 소금이랑 밀가루 둘 다 넣어? 그래, 그냥 뭐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요, 예열을 해놔야죠. 자, 175도. 예. 10분. 10분. 얘야, 나도 느낌이 좋다, 야. 이렇게 비비라고, 이렇게. 아, 비벼 있다고, 이 아저씨야. 그래, 어우, 야, 빨판에 그 이상한 게 많이 묻었구나, 너. 야, 형이, 가기 전까지는 깨끗이 씻겨줘서 보내줄게. 자, 한번 헹궈요, 이제. 한번 헹굴까요? 네. 자, 다음엔 제가 할게요, 이제.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래요. 이게 또 너무 붙여놓으면은 빵이 커지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합시다. 좋아. 자, 이거 바를게요. 네. 와, 많이 깨끗해졌다, 근데 한 번 했는데. 아니야, 한 두 번 더 해야 돼. 한이 형 힘들어? 진짜 겁나 힘들어. 원래 인생이 그렇다. 그런 거냐, 인생이? 그래, 동생한테 배우는 인생. 짜자잔. 이제 오븐에 넣을까? 진짜 못생겼다, 우리 빵.
잘 보듬어 주고 있구나. 내가 좀 할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떨어진다. 그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스테이 안녕. 우리 예인 잘 썰었네. 그래. 아주 잘했네. 그래. 어이구, 깜짝이야. 놓쳐버렸어. 이제 내가 한번 씻어볼까? 그래, 너가 한번 씻어. 아, 이거 씻는다고? 어. 씻을 수 있어? 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얘나 정이 반 정도 다 해놨다. 형, 별거 아니다. 뭐든지 쉽게 생각하면은 술술 잘 풀릴 거야. 그 빡빡 닦아야 돼. 이야, 이거 뭐 눈이 엄마 이렇게. 다리 하나씩 잡고 그 약간 아버지 다리 마사지 하듯 계속 이렇게 문질러. 계속 문질러서 그 점액질 진짜 아주 그냥 0.1g도 다 빠지게 그냥 어? 문어 탈수증 세우게 지금. 어,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위현아 야 전환금 말아 터지겠다 야. 와 소리가 아주 그냥. 어. 형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어, 됐어. 보고해 보고. 몰래? 보고하라고 어? 그 야. 다리 사이에 낀 밀가루 잘 빼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형님들 확인 한번 해주시죠. 야 빠득빠득한 거 봐라 얘. 아 진실하네 아주. 몇 킬로? 이거 한 1킬로? 1.5? 1.5 아 나 닮았네. 오 큰일 날 뻔했다. 네, 네 다리 잡고 있어. 내랑 결혼하자. 내랑 결혼하자. 내랑 결혼해 줄래? 내랑 결혼해 줄게. 평생 돌문어도 사줄게. 우리 둘이 아 콩닥콩. 와 빵 냄새 너무 좋다 진짜. 와 얘나 빵 냄새 너무 좋지. 와 하나 꺼내서 맛봐봐. 아 너무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야. 어, 그거 맨손으로 끊으면 안 돼요. My friend. 예. 비키세요. 어, 비키세요. 띠띠, 빵빵. 야. 야, 냄새가 진짜. 이렇게 따뜻할 때 한번 맛볼까? 어. 짜잔. 이야. 문어를 먹기 전에. 이야. 에피타이저를 한번 먹어봅시다. 와. 자, 한이 형 한번 먼저 먹어봐라. 문어 한 두 번 씻었으니까. 아, 딱 고맙다. 그래. 한 무 봐라. 자, 이엔이도 하나 만들어줄게. 아, 이엔이. 아야! 뜨겁다고. 오야 진짜 뜨겁네. 무슨 애야 술 쏜다. 나? 어때 맛있어? 안 잘려. 그럼 맛있겠냐? 어? 너가 만드는데? 왜 살아요? 아니, 문어랑 얘기하고 있었어? 자 문어 입장. 문어 입장. 딴딴딴딴딴딴딴딴. 어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어 다리 꼬이는 거 봐. 다리 꼬지 마. 내가 이거 놓쳐가지고 물 팍 튀면은 우리 다 가는 거 아니야? 가지 않을까? 어우 야 다리 괜찮은 거 같지? 어 괜찮은 거 같아. 이야 야 이거 환공포증 생기겠는데? 포통 아니야 이거? 여기다가? 짜란. 어? 어? 다 되는 동안 이거 하나 먹어보는 거 어때? 자 그러면 아 빵을 플레이팅 해볼까 우리? 아 좋아 좋아 좋아. 플레이팅을 예쁘게 한번 해볼게 내가. 꼭다리 꼭 따야 돼. 그리고 약간 뭔 느낌인지 알지? 아, 뭔지 알지? 살짝 이렇게 약간 색칠해가지고 어? 그대로 입에 넣어. 오. 짜잔. 귀엽네. 이거 쿠키런 아니냐 쿠키런? 스프를 물 안 끓고 넣어. 어, 그래, 뭐, 줄게 하겠어. 야, 이거 만져봐, 이렇게. 되게, 되게 말랑말랑해, 쪼. 오케이. 문어차, 익은 것 같아요. 아이스. 냉동쇼. 오케이. We found this autumn.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어, 써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요? 아, 먹으면 안 돼. 그냥. 그래요? 진짜 많은 거예요? 아, 뭐 줄게 하겠어요. 그래요. 아, 잠시만, 이거 아까 우리가 썼던 거니까. 맞아요. 오, 예, yeah, 맞아요, 맞아요. 여기다 얼음 넣고 오 fabulous. 자 친구 네 입장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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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야.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담가두고 있는데. 네. 어, 이제 열기가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면이 좀 끓고 있어요. 무슨 오케이. 뜻? 면을 넣어도 된다는 뜻. 그렇죠. 자, 사 감해주고. 여러분. 정말 음식은 자기가 마세요. 만들면 정말 근데 그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시켜주세요. 요즘엔 뭐 배달 음식이 하도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자르자. 이야 잘 잘린다. 야 칼 갈긴 잘했다. 그걸 갈았어? 응. 방금. 얘나 맛 봐봐. 뜨거워. 너무 진짜. 맛있어. 이런. 이런. 아이고. 야. 있어 보이쥬? 세종. 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막 썰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 응. 생기지 않아. 생기지 않아. 아, 어쩌지? 난 너네를 썰어보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데. 아이고. 깨 넣을 때 소리가 중요하신 거 알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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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닫혀있네. 이야!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만들었다 우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나는 한이 한번 먹어볼게. 저도 저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 일단 나도 문어 스테이크부터 먹어야 돼. 와, 야 미쳤다. 초장. 진짜 기름장에 찍어볼게. 야, 이 친구는 식어도 맛있네. 아, 아, 말려. 야,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찍어 먹어. 진짜 맛있어.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아싸, 단백질. 문어가 단백질인 거야? 네, 네. 문어가 단백질인가? 그럼요. 문어가 지방은 아니잖아요. 단백질이에요, 이거? 아니 단백질이라니까 사람 말을 봅니다. 많이 먹어야겠다. 혹시 안 좋아하는 해산물 같은 거 있어요? 안 좋아하는 해산물, 못 먹는 해산물. 생선 머리요. 안 먹어? 그거 있잖아요, 약간 연어 머리 튀김 같은 거. 아, 연머티. 연머티요? 연머티. 왜요? 멋있어서요, 장목 센스가 남다르세요. 근데 연어나 큰 생선들 볼살 있잖아요. 네. 볼살이 진짜 맛있거든요. 인정합니다. 오늘 뭘 안 먹을까? 네. 눈 보고 있으면 징그러워가지고. 눈을 없애면 되잖아요. 생선에서 그 머리 부분에 그 약간 쓴 약간 맛이 좀 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검은 색깔. 네. 그게 싫어가지고 머리 잘 못 먹어. 전 그거 못 먹어요. 새우 머리. 새우 머리. 새우 머리 진짜 못 먹어요. 아 그건 더 바삭하게 튀겨서 완전 튀김으로. 아 그러니까 완전 튀김으로 해도 저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알려줘 못 먹어요. 아 나 좀 갈아서 줘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맛있었던 게 뭐냐면 제철 방어. 아 제방. 제철 방어는 진짜 제방이요. 진짜 잘 줄이네. 제철 방어는 진짜 그냥 너무 맛있어. 나는 과메기. 과메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과메기가 이게 생각보다 이야 좋아요. 홍어랑 가메기 진짜 안 먹었어. 와 홍어 안 먹었어? 홍어 안 먹었어. 진짜 홍어랑 간 만든 겉절이랑 뭐라고 그러지? 홍어 삼합. 어 삼합. 보자.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오케이 다음 주. 홍어가 생각보다 비싸더라. 오케이 다음 주. 한이가 사줄 거야. 기대할게. 잘 먹을게. 아니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지. 알고 싶어. 뭐, 이 형이 아, 좋아하는 거 먹었을 때 막 별로였던 건 없었어. 평냉도 나쁘지 않았어. 평양냉면. 평양냉면은 그냥 최고의 음식이야. 내 최애 음식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나는 웬만하면 안 가리고 다 먹는 것 같아.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이런 거 있으면 빵 진짜 좋아해. 빵? 아, 빵. 나는 뭐 좋아하지? 나 평소에 뭐 자주 먹지? 맨날 고기 굽는 거 보고 있잖아. 그런 거지. 수비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 하고 싶은 거. 그치, 수비드 요리 해보고 싶지. 자, 형이 만들고 싶었던 문어 숙제랑 이제 응? 아가빵 만들었는데, 아기빵 만들었는데 어땠어? 딱 이 모습이 마치 한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같아가지고 행복했어요? 네, 행복했어요. 만족해요? 만족해요. 만족하면 술 질러! 아, 아니 그래서 어때요? 저도 만족합니다. 네. 일단 숙회가 굉장히 맛있네요. 숙회요? 숙회, 숙회. 아, 숙회요? 귀가 안 좋아져가지고 큰일이네.
저희는 또 이렇게 멋진 사연을 또 들고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해산! 해산! 지금까지 저희였습니다. 갑시다. 아, 우리 이현이. 아, 우리 이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현이. 우리 이현이 얼마 갖고 싶어요? 저요? 네. 100만 원이요. 아, 수필 50만 원, 50만 원. 자, 자, 얼마 갖고 싶어? 3억. 어? 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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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아, 자. 고마워요, 고마워요.